문성훈 씨한테 여기 걸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 서 있어봐. 님 여기가 딱 정면인데 근데 미치지 않아요? 위에 누가 그려졌는데 가릴만한 거 있어. 나도 밑을 보지 않았어. 존나 큰 것 같다. 그리고 유재한 프리맥주. 여기 주변인 거 아니야? 근데 빛이 계속 가릴 걸 들고 왔어. 지금 별로 안 되시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자리를 아직 설 왔다 갔다 해서 들어가십시오. 뭐라고 들려고? 너무 일 크게 만들지 마. 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뭐, 오늘 노래
태양만 딱 찍었으면 포인트 한번 비춰갑니다. 뭐야? 뭐야? 아, 뭐 보이냐고. 다 주신단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또 태우 씨가 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연주하고 싶었어요. 춤에 대해서 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되나? 이런 거
하는 거고. 이게 기분이 되게 올랐다 하는 거야. 오늘 약간 좀 수수하게 적셔가는 그런 포인트가 수수하게 적습니다. 네. 너 오늘 키팅 스타일 좀 알아봐. 아, 이렇게. 아, 너무 만졌어. 너무
소름돋게 큰 정도는 바로 뽑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구 선수세요. 아, 이승엽. 아, 맞네. 귀여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수. 맞아요.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먼지가 궁금해요. 그래요. 먼지가 궁금해요.
이거는요, 모든 대상을 혹시 마이크 스탠드 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네. 던지네. 여기 잘 보여요, 딱 보여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거? 나왔어. 이건 뭐였죠? 아,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보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의 혹시 이름을 불러요? 룰 사정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신기한 게 그 뒤에서 들리고 그래서 한번 잡았다고 해서 근데 우리 진짜 세훈 씨는 진짜 예능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진짜 재밌어요. 모든 분들에서 다 빡빡 터뜨리고 싶어요. 진짜로. 아닙니다. 자, 손지훈이가 활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예능에서 최선의 능력을 나중에 DJ를 활약해주시는 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활약은 몇? 그런가요? 상담을 그렇게 잘한다. 자, 그런 상담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지금 좀 많이 나빴네.
연습하다가 지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수영도 듣고 버리는 스트레스 푸는 법 PS입니다. 아 진짜로요? 요즘 좀 많이 지쳐 요즘 좀 생각보다 뭔가 몰두를 정말 하면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거 이게 대장 등장. 그런 게 미치게 그래도 어떻게 공개 채용당했다. 일단 솔직히 내가 힘든 것도 저희 모두가 어떻게 나가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슬럼프가 왔을 때 너무 힘들지만 저도 이게 기회라고 그렇게 마인드를 풍성하지 않거든요. 저는 음악 실력도 없고 감사합니다. 태훈 씨의 순수한 모습이 더 느낌을 주네요.
근데 또 열심히 힘들었기 때문에 또 안 힘들면 이제 막 보니까 힘드는 것도 이제 힘들면 이제 안 힘들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일을 적하게 좀 흔들어보려고. 흔들린다는 예스! 그렇죠. 상황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부디님 상황에 제가 상황 2예요. 네. 근데 제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 힘을 이렇게 드릴게요. 월드 콘서트에 컵 타는 것처럼
상황입니다, 진짜. 근데 종미야 씨가 성우 씨랑 또 지혜 씨 가족한테 연락 가셔가지고 종미야 씨 만왕에 가서 찍어보고 미국 원스맨트 파라다이스 근데 10일 동안 세훈 씨가 눈치 쓰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었어요. 세훈 씨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처음이니까? 한 개 하죠. 세훈 씨가 잘하면은 존메이어의 월드 투어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계약할까요? 콜? 콜? 없죠. 바로 또 구경할게요. 장국은 그래? 아이스크림 먹어요. 안녕하세요, 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그래도 파티예요. 네, 파티요. 그렇죠. 또 우리 파리맛 아이스크림 방금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요거 그거 다른 건 아니고 그 세훈씨 메뉴를 좀 많이 살리려고 다른 거 없습니다. 세미 두드로 세미 무드로 네? 와 아니요? 와아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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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섭섭하진 않은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성품? 어떤 뭐 그룹이에요? 왜냐면 썸을 얘기했다가 그래요? 생각하면 될 수 있어요. 다른 팀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더 높을 거니까. 오경. 감사합니다.
하고 지도부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싫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이 사람 바로 다른 사람 한 거. 아, 인정이네. 제가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팩트인스타 MC로 발탁된 세훈. 떨리는 마음으로 첫 녹화를 시작했는데, 와방. 네, 안녕하세요. 택시인스타 MC 세훈입니다. 오늘 발라드계의 거장 중에 거장 유재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유재환 씨, 지금 약간 몸을 올라오고 있어요. 예. 이상하네. 다 보여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다시 보여요. 첫 번째 게스트 있었는데 오늘 출연서 감사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한번 출연서 우리 카메라 쪽에 오늘 진짜 든든하게 힘내서 패키지가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카메라랑 내 싸움 한번 해보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자, 카메라를 쭉 한 5초 만이라도 쳐다봐 볼게요. 이제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들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어떤 컨셉이 좋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영어보다 안되니까 백테이스타 글로벌 수습 이국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국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네, 오늘 좀 어떤 질문을 나오셨나요? 회사이 정말 엄청나신 이글씨였는데요. 네. 오늘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택시스타 나오고서 너무 좋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고 있는데 제가 뽑겠습니다.
넥션 바다 넥션 바다 우리 가져갑시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쵸. 아무래도 말이 아예 없는 그런 거였구나.